4.6참사 가족협의회,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가족, 원진산업재해자협회, 제주고교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유가족, CJ고교 현장실습생 고 김동준 유가족, 태안화력 한전산업개발 피해자 김범랑님,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유가족. 환상기라고 합니다. 우리 유미가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백혈병에 걸려서 사망을 했습니다. 예은이 아빠 유경근입니다.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이 사건은 산재나 안전사고가 아니라 살인을 한 범죄라는 것입니다. 이것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족을 잃은, 자녀를 잃은 저희 유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요구하게 되었습니다. 언제까지 가족을 잃은 우리 가족들이, 피해자들이 이 추운 길거리에서 울부짖어야, 절규해야 겨우 응답을 할까 말까 하는 이런 사회를 지속해야 하겠습니까? 제가 30년 동안 노동 현장에서 같이 움직여봤지만 그때보다 지금이 더 참담한 심정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. 돈 있는 기업이 잘못하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무죄 처리되고, 돈 없는 서민은 잘못하면 큰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절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. 유가족의 피해자의 바람을, 요구를 있는 그대로 적극적으로 수용할 경우 이런 사회적 참사의 반복은 바로 막을 수 있다.